칭찬 스티커제도 요거는 제가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. 두 가지 의미인데, 여기다가 칭찬 스티커는 스티커는 보통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유치원, 저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유치원 벽에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 있어. 그래서 이게 빨간 딱지를 붙여준다. 그 어떤 애는 이만큼 붙고, 저 같으면 이만큼 붙었을까요? 어떤 애는 이렇게 된 거야. 맨날 사고치고 뭐말안 듣고 그러면은. 그런데 그 제도가 상을 받는 저도 좀 기분 꿀꿀하고. 결국 나중에 얘네는 포기하게 되잖아요. 이게 별로 좋은 제도가 아니더라.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이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그걸 전부 공동체에다가 기여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. 그래서 교실에 이렇게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스티커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. 칭찬 스티커 판. 그래서 칭찬 스티커에 를다 차면 애들한테 간식을 주는 거고요. 근데 1번 항목이 뭐냐면 교과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경우예요. 1번이. 근데 요거는 왜 의식적으로 제가 하냐면 선생님들 중에 교실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는 게 이런 거야. 자리를 이동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으면 내선번호 몇 번으로 전화 주세요. 혹시 선생님들 중에도 교탁에 그런 거 있으신, 붙여놓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, 그게 좀 위험해요. 왜냐하면, 어차피 교과 선생님한테 한번 혼이 나죠? 그럼 거기서 끝이 나야 돼. 그게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연계가 되면 두번 혼나.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은 그 교과 선생님하고 척이 져요. 왜? 고자질했다고. 담임한테. 요거는 좀, 그런 의미로 제가 교과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면,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든 뭐 칭찬을 받으려고 수업 시간에 애를 써요. 그래서 애들이 이제 100개가 차면 뭐 주고. 그런데 100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모의고사 보는 날. 모의고사 보는 날은 갑을 땡겨와. 야, 나 100개 찼다고 치고. 모의고사 끝나면 애들이 얼마나 난 고등학교 담임하면서 제일 애처로운 게 고등학교에 모의고사 보는 날이야. 사람을 잡아. 정상인 상태가 안 돼. 그날 뭐 짜장면이든지 뭐든지 그날 시켜서 먹여서 이제 집에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해에 그 칭찬 팀장이, 요거 기록하는 애가 칭찬 팀장인데, 칭찬 팀장이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매달 며칠 사회 시간에 아무개가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음. 이렇게 정리를 딱 해가지고 깝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거야. 아, 그걸 본 순간 얼마나 황홀했는지 몰라. 생활기록부에 얘가 생활기록부를 다 기록해 준 거야. 그래서 요 소프트에서 걔거 복사 딱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니까 아, 이거 세상에 편해라.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. 날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날로 먹는 담임이에요.